안녕하세요. 아니 아침일찍 웬일이에요? 아니 뭐 10시에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청소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맨날. 청소하죠 이제 다 와가지고. 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오늘? 화장실 찍어요 원래? 다 물렀어. 아 이제 스타트 하는 거 어떻게 빨로 캠 하는 거잖아. 그런 느낌. 차 바뀌신 거 아니에요? 원래 차도 있으셨어요? 아이 뭐 은행이 차 막 두세 대씩 갖고 다녀야지. 아 최근에 그럼 마련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유지하면서 같이 이거? 월... 나가도 돼요? 괜찮아? 나가도 돼요 월, 월 64만원씩 내고 있어요. 잠깐 저 차 좀 대고 올게요. 네 대시고 오세요. 그러면 오전에 준비하시고 네. 보통 막 첫손님이나 이런 손님들은 언제부터 오세요?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됐거든요. 아. 이제 11시 오픈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은 오픈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되게 대중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도 그나마 주말에는 장사가 좀 되시는 편이신 거죠? 겨울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거. 내가 진짜 자영업자분들 진짜 너무 존경해요. 뭐 일 없는데 막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생각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오픈 한 5분 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세팅 다 된 거고 우리 책임 매니저님 저번에 잠깐 얼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저 미녀는 누구냐? 연예인이냐? 예. 안녕하세요. 가르곤과 장난감 친구들의 가르곤님이에요. 네, 제가 바로 그 가르곤입니다. 예, 그 주말에 와서 이제 일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있는 멤버인데 그럼 항상 매장에 세 분은 계시는 거네요? 주말에? 두 명 기본 있고 두 명 기본 있고 사실 저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여기 이제 크게 뭐 다 일들은 두 분이서 하시니까 막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진 찍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 사진 찍고 사인 해드리려고 오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저희 팬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 아까 준비 좋아 아 대표님 어제 팬분께서 어? 선물을 두고 가셨어요. 아 그래? 네. 아 뭘 또 이런 걸 또 두고 가셨대. 네. 아 너무 고맙네. 짜셨나요? 아니 리얼이에요. 리얼. 아 리얼로? 네. 어제 전달해달라고 팬분께서 아 그러니까 아니 바뀌셔서 못 만나가지고 DM을 받았어. 아 그렇군요. 아. DM을 아니 오셨 왔는데 안 계셨 아유 아 직접 만드셨나 어머 너무 고맙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대구에서 잠깐 공연했었는데 그 공연 때 이렇게 그때 19살이었대 근데 지금 28살 직장인이 됐대요. 그래서 내 영상도 찾아보고 공연도 보러 가고 많이 오셔가지고 주고 가신 거예요? 지금도 응원하고 있대요. 그럼 선물 같은 거 자주 이렇게 들어오나요? 예, 종종 장난감 팬이다 보니까 장난감 들고 선물 주시는 분들 교육 받으셨네.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마치 어떻게 또 카메라가 있는데 그렇게 거의 매일 자주 받는 거니까 또 이게 영상에 또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겠네, 그죠? 우리 팬들은 대단하죠. 나한테 본인 사인을 이렇게 역조공이죠. 이게 진짜 너무 역조공이네요. 고맙네요. 예, 아 지현님 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야 이거 보내줘야 되겠다. 너무 나르시즘 같아서 나르시시즘. 아 왜냐면 팬들이 만들어준 거는 뭐 같이 보면 우리 봐봐 너무 귀엽잖아. 우리 학생이 그려준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게 연우라는 친구가 그려준 거. 연우라고 여기 자주 오는 오마이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직접 그려준 거여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실제 작가님이 이렇게 팬이 그려주신 것도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이제 학생이 그려준 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작가님 그림은 위에 올려주시고 아니. 왜 애기 그림은 아니야 이렇게야 지금 바꾸시 아니. 지금 분명히 밑에 아니. 안녕하세요 또 어서오세요. 정확히 11시 1분 딱 진짜 네, 거의 오픈런으로 맞춰서 오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 화장실 보이시죠? 네네. 화장실 기준으로 이 좌측이 제 표시고요. 한번 열고 들어보실까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오, 들어보실까요? 네.
솔직한 평을 부탁드릴게요. 오! 오! 이런 리액션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나를 이제 살아나게 하는 거죠.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보면 행복하고. 비슷해 보여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여기도 제가 최근에 리뷰해가지고 또 올려놓은 거고. 있는 깔린 게 네. 어느 정도나 돼요? 금액으로 만약에 치면? 금액? 핫토이만 따졌을 때는 한 1억 5천 되지 않을까요? 핫토이만 1억 5천? 허팝이 와서 이거 세봤었거든요. 피규어 개수 다 세봤어요. 몇 개예요? 그때 한 4,5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늘었으니까 5,000개 조금 안 되지 않을까요? 계속 구매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현재 진행 중이니까. 구매는 여기 수익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익이요? 여기 수익은 나는 가져간 게 없는데. 왜요? 여기 입장 수익, 판매 수익 다 합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전기세 뭐 관리비 내고 또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안 남아요. 지금은 이제 겨울은 좀 비수기인가 봐요. 일단 우리 직원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벤트에서 제일 많이 올 때는 뭐 한 3,400명 오실 때도 있었고 이벤트 같은 거 플리마켓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주말 토일 합쳐도 700분이 넘게 오셨으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안 오실 때는 7,80명? 제가 돈을 못 가져간 이유를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인데요?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저분들은 이제 나를 아는 분이니까. 예.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나오시는 날은 사진 그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을 네. 무조건 찍어주시네요. 아니 제가 이제 유튜브 찍거나 아니면 제가 잠깐 다른 거 하시는 동안에 나가시면 와서 이제 그래도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못 찍고 가면 아쉽잖아. 여기 또 어렵게 오셨을 텐데 무조건 일단은 찍게 하고 아유 찍고 나서 지우려면 지우세요 이제 하지. 요거 맞는지 확인해봐요. 네, 요거는 맞아요. 따로 6,500원 결제해줄게요. 영수증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CJ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요즘에 믿을 사람 아니. 아, 그럼요. 이거 다 해야죠. 아니, 되게 꼼꼼해요.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저런 것도 다 확인하시고 청소도 엄청 깔끔하게 하세요. 워낙 바닥이 하얀색이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머리카락 떨어져도 금방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할 필요가 있나? 또 놀러 오겠습니다. 또 오세요. 네. 계속 조금씩 바뀌니까 또 놀러 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봤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쁜 일들만 가득.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수고하세요. 네. 네. 세 명 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요. 이런 거는 앞뒤로 찍을 때도 좋겠다. 찍어주세요. 밥을 벗겨준 거. 나와도 되나 이런 거? 저 먼저 한번 갔다 올게요. 식사하겠습니다. 가르곤 친구는 사실은 원래 우리 멤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도와주러 왔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아 먼저? 먼저 그래서 내가 아니 나야 뭐 도와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주말에 본인이 나오겠다고 해서 와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소통이 자꾸 너무 되다 보니까 자꾸 내 물건에 탐을 내서. 아 물건에 탐을 내세요? 뭐 가면을 써본다든가. 저희는 저게 쓸 수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나도 안 써봤는데 본인이 나보다 먼저 썼더라고. 식사라고 하시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안 하면 자꾸 포켓몬 노래랑 디지몬 노래를 틀어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내가 한 8번 얘기했지. 근데 9번째 어제도 틀었더라고. 고집 있는 친구. 제가 다른 걸 틀는데 제가 잠시 없을 때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음악이 바뀌어 있고 아유 또 뭐 그런 말 하니까 또 제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디지몬 노래 좋아하세요? 어? 아 내 얘기 했구나. 아 네 디지몬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여기 사장이고 대표고 여기 이제 주인이 그 음악을 안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8번 얘기했는데 9번째 그 음악을 트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저는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님분들이 추억 회상을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노래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틀어봤는데 한 번이요? 9번 정도 틀어봤는데 예, 다시는 안 틀겠습니다. 뭐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드로리안 리뷰를 좀 할 건데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투더퓨처2에 나왔던 드로리안 버전이라고 해서 2는 어제 다 봤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1이랑 이제 3도 좀 약간 이제 건너뛰기로 보려고. 스캔을 한 번 더 체크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할 얘기들이 좀 있고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피규어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 거기에 관련된 썰을 푸는 걸 좋아하니까. 언박싱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때까지? 뭐 2-3천 개는 했지 않을까요? 유튜브로 안 찍은 것까지 합치면 할 때마다 새롭고 근데 할 때마다 재밌죠? 우리가 또 그 신상에 대한 또 이거는 아,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카메라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뭐 조명, 각도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어설프긴 해요. 하나, 둘, 셋.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죠. 아, 정말 큰 녀석. 오래 또 기다려왔습니다. 아마 4년 전에 제가 드로리안 1을 한번 보여드리고 드로리안 2.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떻습니까? 멋있죠? 와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필름 한번 떼시겠어요? 들어오세요. 일단 어떻게 이사부터 TV 출연 잠깐 가능합니까?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떼줘. 거기는 제가 떼면 안 돼요. 메인이 떼야. 아, 아는 분이세요? 어? 아니요 처음 보는 우리 구독자. 유튜브 보고 있죠 삼촌? 네. 아빠가 틀어줬어요. 아빠가 틀어줘서 아빠랑 같이 봐요? 네. 와 너무 좋다. 아 꽃비도 봤어요? 꽃비 봤어? 네. 꽃비랑 꽃비가 더 좋아요 이상원 삼촌이 더 좋아요? 이상원 삼촌 꽃비가 더 좋구나.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오는 분들은 대부분 꽃비 유튜브 보고 또 허팝 유튜브 보고 많이 와요. 너무 고맙다 꽃비야 허팝아. 아 이쪽에서?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 뭐 조금 물건들 직거래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일괄로 뭐 물건들을 좀 사기로 했어요. 아 직거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네.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네네. 왜 바쁜지 알겠죠? 너무 바쁘신데 진짜? 오늘이 특별히 바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늘 이러시죠? 오늘이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죠. 이런 미담은 좀 널리 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오늘 거래 오신 우리 컬렉터 분이 본인의 이제 수집품들 조금 정리하시고 와이프분이 이제 새로 배우시는 베이스 기타를 사주기 위해서 베이스 기타 값을 이걸로 마련하신다고. 크게 감동 포인트가 아닌가 본데? 기타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야 얘기하죠. 아 너무 멋있어. 크게 뭐 그럴. 아야 멋있지. 아 중고 거래하면 이렇게 보통 검수를 한번 같이 하세요? 보통은 해야죠. 왜냐면 이제 중고는 특히 괜히 나중에 뭐 사이가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그 블랙 구매 상품신이고요. 맥차도 다 있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얘네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데요? 상태 괜찮아요. 그뿐이지. 아, 그것만 따로 구하셔도 되고 이제 풀 세트로 다 있는 거여가지고 지금. 네. 아 판매하시는구나. 아 여기서 그렇지. 아. 바로 현금 박치기 바로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이런 거 나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두 분 되게 수상해 보이는 거 아시죠? 너무 카메라 오늘 이런 날 너무 카메라 들이대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진짜 잘못 잡아 오늘. 오, 아, 네. 맞아요. 잘 받았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잘 전시해서 네, 전시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네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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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뒷정리 및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즐거워 보이세요? 이거 하시는 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90% 이상 다 저를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아치. 이렇게 바로 드리고 이제 업무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어우, 고생하셨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슈퍼스타의 하루 이런 건가요? 그죠? 아니야?